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강사장님? 강사장님? 아유, 수용사 아저씨. 강사님 많이 왔어요. 어? 강사님 매일 전화하자. 어떤 점을 가장 강력하게 소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기념 인정하십니까? 도둑이 어떻게 들어가요? 필요 없어요. 떠들썩 말해줘. 하나만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저. 공사는 밖에다 하지 않으다 했어요. 큰 놈들은 라운드에서 놀고 있다니까. 고위공무원이 되는 사람. 냄새가 떨어진 동화. 선수는. 네, 여보세요? 저 PD님이세요? 예, 예. 나 PD 포장되는 거지? 3개의 신도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약 18만 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2018년에 처음 발표한 계획입니다. 3개의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이 광명시흥지구인데 여기서 LH 사태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이곳들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LH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사들인 땅입니다. 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얼마나 투기했는지 모르니까 아예 지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PD수첩 역시 이 문제를 취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여섯 번째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발표나기 한참 전인 2018년부터 땅을 사겠다며 오는 외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 주민들도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한 게 한 2년 전부터 땅금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가. 언제부터 조금 눈에 띄게 올랐어요, 혹시? 작년 1년 전에 한 100만 원이죠. 그때 LH 직원이 오면 30대를 온 적이 있어요. 땅 사고 싶다고? 네. LH 직원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노은사동의 임야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가 멀어서 한참을 걸어서야 도착했는데요. 이런 매물을 사겠다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부인은? 지금 이 땅인데 40만 원인 거 얼마에 내놨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팔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부동산끼리 서로 살라고 그래가지고 70만 원 걸 매매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맹지잖아요. 여기 도로도 없고. 남의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맹지. 그런데도 서로 사려고 경쟁이 붙다 보니 시세보다 두 배나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를 살 만한 땅은 아니었어요. 여기 할아버지도 없는데 생각보지 뭐 그런 거 장부 없이는 살려고 일반이 살려고 서놓지 않았지. LH 전현직 직원들이 함께 샀다는 인근의 또 다른 임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없고 오솔길조차 없었습니다. 마을과 가깝지만 주민들이 등산도 할 수 없다는 야산. 인적은 끊겼고 폐목들만 쌓여 있습니다. 쓸모가 뭐 있는 땅이에요, 저거? 여긴 다 참나무예요, 지금. 다 참나무인데 여기서 뭐 버섯이 날 거예요, 뭐가 날 거예요. 밭나무에는 밤이나 있어서 좀 딴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자리야, 저건. 근데 저기에 투자했다는 거는 상당하더라. 바로 우리 저 뒤에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전혀 몰랐더라고요. 아예. 근데 지금 이제 얘는 정보를 알았어요, 이제.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어. 아, 이렇게 돈 벌어오고 싶나. 광명시흥 신도시에 땅을 산 LH 전현직 직원의 수는 총 15명. 이들 대부분은 맹지를 샀습니다.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샀을까? 아, 근데 그런 건 알고 산 거죠, 솔직히. 맹지를 산 건
그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개발될 거다,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수용지가 될 걸 알고 산 거예요. 그럴 때는 맹지든 도로변의 땅이든 예상 보상가보다 싸게만 사면 돼요. LH 직원들이 산 땅들은 맹지도 여러 사람이 함께 샀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지구 안에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만 넘게 토지를 갖고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지를 지구 내에 따로 땅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지라는 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3기 신도시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국가에 양도한 사람에게 현금 보상 외에도 개발지구의 택지를 분양해 준다고 합니다. 세대당 한 필지이기 때문에 400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도 택지는 한 필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4000제곱미터의 땅을 4명이 소유할 경우에 4개의 필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지분 쪼개기도 바로 그 때문. 협의 양도 택지는 임야가 됐든 전이 됐든 주택이 됐든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자한테는 협의 양도 택지를 주니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전 뭐 2-300만 원 주고 사는 거보다 임야 뭐 한 4-50만 원 주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아는 거야, 그걸. 아는 거지. 협의 양도 택지를 어떤 조건이면 준다는 걸 아니까. 상보잖아. 아까 보상가 얘기했잖아요. 개발용거 이런 데 보상가 공시가격 1.5배 정도 준다 그랬잖아요. 개발지역 안에 땅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본인들 거주도 할 수 있잖아요.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LH공사 직원들 아니면 모르는 거죠. 누가 알아요. 안 해봤는데. 공격적으로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에게 눈뜨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알았으면은 팔아먹을 사람도 팔아먹었겠어? 24일날 개발한다고 이거 발표할 것 같으면? 우리 장관님은 그런 얘기 됐잖아.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아마 미리 사놨는데 여 지구가 지정을 나중에 했을 것이다. 미리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사야지. 그렇잖아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샀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들을 분석해본 결과 지구 발표 직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거래가 몰린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광명 시흥의 경우 발표 8개월 전과 10개월 전. 고향 창릉은 발표 1년 전인 2018년 5월에 거래가 몰렸습니다. 신도시 발표 전 고향 창릉의 땅을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왔을까? 신도시 생긴다고 하기 전에부터 막 땅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땅 사람들? 그럼요. 그리고 저 화천 쪽에가 거기가 면에가 얼마나 많이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저기 뭐 창릉 신도시 생긴다고 신도시 발표 직전 창릉 지구에서 거래된 토지 중에 투기로 의심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분당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매매 대금의 50% 이상을 빚을 내 매입한 땅. 그런데 좀처럼 진입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 맹지예요. 맹지예요? 네, 길이 없어. 이것도 길이 아니야. 그럼 저분은 뭐 직원이나 뭐 공무원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니까. 평일날은 이렇게 직장에 다니니까 안 오고 토요일 일요일만 오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응? 땅 사자마자 저기 바로 그냥 나무를 심었으니까 뭔가를 알았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아니 뭐 지금 되나 막 한 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나온단가 하니까 안 나와요. 저건 매실나무도 있고 뭐 배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다가 무슨 뭐 인삼을 심고 뭐 배지가를 나더라고 작년에 또. 아이고 이거 다. 토요일 오후 외지에 사는 땅 주인이 밭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도 여기 분이세요? 저는 여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나무는 왜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려고 심어요. 아, 나무 공부하시려고? 은퇴하고 가수원 하려고. 뭐 있어요, 나무는?
자, 여기 뭐 벌렁컷 들어왔어요. 벌렁컷. 보통 열매 열리면 한 3년이면 열매 열리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수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근데 어차피 내년에 돼. 올해는 허가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랑 직접 같잖아요. 네, 저는 보상 얼마 못 받아요. 네. 저는 이게 그 물론 투자 개념으로 사기를 샀어요. 다른 바람에 또 다른 땅을 보고 있어. 제가 궁금한 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이걸 알 수 있냐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여기는 인터넷 보고 샀어요. 아, 인터넷 보고. 네. 인터넷에서 보고 샀다는 땅 주인. 그의 말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토지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아파트를 추천했던 유명 강사들도 최근엔 너나 없이 토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됐던 3기 신도시.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해봤지만 발표 시점이 사전에 노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정부에 박다는 현지 부동산들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3기 신도시가 이제 2018년 12월 19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11시에 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리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하다 보면은 가끔씩 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저도 궁금하긴 해요. 천연들인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여기 제가 알기로 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 지역이 뭐 앞으로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정보가 딱 돌아요. 그럼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1년 뒤라고 2년 뒤라고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흘리는 거야. 어디서 새는 건 분명하네. 정말 정보가 새고 있을까? 수백 개의 부동산 법인들이 성업 중인 강남 테헤란로. 거기서 만난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가 있는 사람이 제안했어요.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자기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도 내한테 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보를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자기랑 2분의 1씩 투자를 하고 자기 지분은 대출로 하겠다는 게, 자기는 돈 안 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애들이 이 짓 하는 거고요. 네. 말단 공무원이라는 좀 자본력을 땡기는 능력이 좀 부족한 애들은. 네. 한 5년, 10년은 열심히 정보 팔아요. 네. 그래서 지방권은 3천만 원이고. 네. 경기도 수도권 인근 가까울수록 5천에서 센 거는 1억까지도 가요. 난 제안을 직접 받은 게 한 세 건 있거든, 옛날에. 대형 부동산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 상담을 해주던 대표가 갑자기 도면 하나를 꺼내옵니다. 지금 평대한테 평대 2평대 이렇게 돼요. 우리 집 문단까지 저는 다 들고 왔다니까. 그럼 이런 건 아직 공개된... 공개 아니죠? 아니, 안 하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보면 여기 선택 시장에서 공공부가 떨어진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 그걸...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예전에 터지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면 돈을 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아마미 다 여태껏 18년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런데 2018년 3월 고양 원흥지구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LH 기밀문서인 개발 도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LH 사업 영향평가단 소속 직원이 군부대 관련 업무를 하던 계약직 사원에게 도면을 넘겨줬고 이후 도면은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됐습니다. 이 업자는 도면을 근거로 24명으로부터 32억 원의 투자금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그해 초부터 이런 정보가 나돌았죠. 근데 LH에서는 신도시 후보자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색출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주변에 네. 토지 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했죠. 도면을 유출한 직원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군 자문위원회 어떻게 보면은
기망에 당해가지고 사실은 네. 그 도면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군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인가 집행유예 뭐 3년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파면을 시켰고 어쨌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마 경고 처분 받았을 거예요. 무혐의 네, 받고 해서. 당시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습니다. 이후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지역이 이름만 바뀐 채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창릉 같은 경우 처음에 도면 유출 나와가지고 그 정권 초기에 해가지고서는 이게 수사가 무야무야 됐어요. 그러니까 LH 직원들이나 아 여기 했던 사람들 안 걸리는구나. 어 조사도 대충 하고 끝나네. 그럼 내 이름으로 해도 되겠다. 누적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강면 시형에서 터진 거예요. LH 직원 퇴직한 사람들 그다음에 공직자 정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각종 개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 말고도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고향 창릉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보이는 점들이 신도시 발표가 되기 전 매매된 땅들인데요. 만약에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이런 개발지구 안에 땅을 샀을 것 같은데 보이는 빨간 점들처럼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을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매매자들은 왜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적극 권했던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고, 연락은 많이 왔어요. 강사장이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사이에 강사장이라 불린 이 사람은 실은 LH 간부였습니다. 강 씨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6필지. 그는 LH 직원 지인들과 함께 64억 원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강 씨가 LH 직원 5명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과림동의 땅. 주민들은 지난달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 네, 잡풀 막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던데 뭔가 갑자기 막 공사 시작하더라고. 9명 왔으면 처음에 9명, 10명 이렇게 왔었나. 인구들이 많아요. 모든 상황은 바로 옆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고 3일 후인 지난달 27일 아침 7시 반. 밭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10명의 인부들. 이들은 프로급 솜씨로 비닐을 치고 묘목을 심은 뒤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17일이 저게 하루 만에 했고 그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차가 와서 흙을 덮었을 거예요. 저게 원래는 바닥에 흙이 아니에요. 저 시멘트 같은 거예요. 봉구리 같은 거. 그냥 그걸 그냥 침으로 심으면 그걸 다 까고 흙을 덮어야 되는데 저거 시멘트 위에다 그냥 흙을 덮은 거예요. 강 씨의 땅에는 묘목 2천 그루가 빽빽이 심어졌습니다. 이식 비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라는데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희귀 수종을 심은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나무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몇 배가 튀겨지니까 내가 비용 좀 들이더라도 예,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 보상의 달인인 강 씨가 보상과는 무관한 개발지구 밖에 산 땅들이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 밭도 그중 하나. 신도시 발표 직전인 1월에 매입했습니다. 4명이 지분을 쪼개 16억 원에 샀는데 강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로 대금을 냈습니다. 그가 인접지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도시 안에 걸 사면 사놓고 아파트 특별공급이니 뭐 이런 거 받을 때까지 가려면 신도시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8년, 9년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정 전에 그 인근에 땅을 사놓으면 지정해버리면 이 땅이 바로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팔고 나올 수 있고 지정 전과 후의 가격이 계단식으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불과 두 달 전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을 주고 산 강 씨의 밭은 신도시 발표 후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값 물어보세요. 폭등했어요, 지금. 폭등. 그냥 오른 게 아니고 폭등. 자산 거예요. 여기 이런데 네. 350씩 달라고 그래요? 이런 거. 계속 올려주지도 않고 없어요. 지금 더 진대도 안 파는데. 강 씨의 땅은 두 달 새 12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대구 연호지구. 최근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비가 책정됐다는데요. 개발지구 보상비와 인접지 시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밑에 이제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최고 많이 받았는 게 대지가 한 천 몇백만 원 받았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지역이잖아. 그래 개발 이익으로 벌써 지금 여기 아무 공사도 안 했는데 여기가 지금 2천 그린벨트 땅이 2,500만 원 줬거든. 공시가 38만 원인 개발지구 땅은 평당 240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반면 공시가가 더 낮은 인접지 시세는 평당 499만 원,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호 지역 말고 요 외곽 있잖아요. 요 외곽이 이런 데 땅을 갖다가 2018년 17년도 이 무렵에 이 땅을 요 가세 지역 이 지역에 땅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땅들 정보를 어떻게 해서 누가 이런 땅들을 그 무렵에 샀느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투기꾼들.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한 결과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정부 조사에서는 개발지구가 아닌 인접지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자신의 땅이 개발지구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외부에는 참여 거래를 하지 않아도 굳이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선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 같으면 외부를 사겠어요. 1번지에서 100번지 딱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러잖아? 네. 그러면 나는 건물 뭐 건너서 101번지나 102번지에다 사지. 상가 지면 되니까. 토지가 들어오잖아. 네. 인구가 몇십만 명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네. 고수는 밖에다 사지 안에다 안 사요. 큰 놈들은 라운드에서 놀고 있다니까.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는 단지 신도시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세종시에 있는 한 산인데요. 보기엔 평범한 야산입니다. 이 산 중턱엔 약 30만 제곱미터, 9만 평 크기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필지의 땅엔 주인이 무려 770여 명에 달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산 157. 땅 주인만 770여 명인 산입니다. 맹지에다 물도 전기도 끌어올 수 없는 곳. 헌데 이상하게 땅을 보러 오는 이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아 여기 맹지 땅을 이거 뭐라 살라고 하냐고. 아 괜찮다. 아니 맹지 땅 그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왜 사느냐고 땅을 괜찮다는 걸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근데 많이 왔다. 아 그럼 많이 왔다 갔지 왔다 가고 네. 또 인테 그냥 안 오고도 사고 왔는데. 재작년인가? 많이 누가 왔는데 청원서 왔다면서. 네. 번지수로 해주는데 저 중간이더라고. 뭐 산이요? 네. 여기 산? 저산 중간이더라고. 세종시는 지난 4년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입니다. 여기 산도 팔렸어요. 아. 이게 한 5년 정도부터 그랬을 거예요. 어느 사람들도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고 가끔 가다 말입니다. 차가 우리 집에 새 한번 돌아가지고 땅굴에 나가요. 아 이 아무 연것 없이 뭐를 들어와서 이것을 땅굴에다가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다 외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사가지고 이리 어떤가 이 보고 가는 거 여기서 얼마나 올라요? 인사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10년 전 300여 건이었던 거래량은 2017년 2,700여 건으로 늘었고 1년 만에 5,0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분을 쪼개 땅 주인이 20명 이상인 산도 381필지에 이릅니다.
서울 강남에서 울릉도, 심지어 외국인까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공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접한 와촌리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집들이 연달아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기 장사하면서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엄마 진짜 먹으라고. 갑자기 동네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헐집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저렇게 집이 쫙 찢어져 버렸더래.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까만 지붕에 하얀 집들이 쌍둥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와촌리엔 이런 집들만 30여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문을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다른 집도 대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러는데요. 여기 평소에 근데 사람들 다 살고 있긴 한 집들인가요? 더 끝에 집은 사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 외에는 뭐 지나 같은 때 와서 고기도 더 먹고 뭐 여기 조금 또 과신가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살았다고 해서 굳이 여기 숙사도 있고 냄새 나는데 네. 왜 굳이 여기다 짓느냐. 700여 미터 떨어진 곳. 이곳에도 역시 같은 형태의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밭엔 복숭아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분양권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저기 5천 들어간대요. 저 한 채 짓는데 한 4천이나 4천이백 열심히 하고 저보고도 지라고 돼 있다고 하고. 아 이거 지면 딱히 나온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딱지 하나만 당첨이 돼도 2억서부터 한 4억까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LH와 세종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2018년 8월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0만 제곱미터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2027년까지 스마트 산업과 연계한 거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 집들은 산단지정 6, 7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주택. 패널을 조립해 만드는 방식이라 길면 보름, 짧게는 2, 3일이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택지 개발 예정 지구에선 이런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위주로 하신다면 농업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상 나오는 금액이 주택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 보상가가 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주택을 짓는데 1억이 들었어요. 공시지가 딱 되니까 2억 3천에서 2억 5천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는 투자금액의 3배 정도는 받고 무난하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이곳 주민으로 보이는 남자가 취재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애기가 아토피가 심해요, 둘 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병원 갔더니 다 새 아파트잖아요, 세종시.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참 아토피가 더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 집을 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LH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얘기죠? 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하고 교착해서 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나요?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지금 다. 하지만 여기서도 LH 직원들이 활용한 지분 쪼개기 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단 지정 7개월 전에 5명이 돈을 모아 밭을 사고 그 위에 5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종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보상이 아니었으면 집을 그렇게 잘라서 지어놔봤자 살 사람도 없고 보통은 건축비나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회수할 수 없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이제 현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냥 묻지 따지도 않고 막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업자도 저런 집을 왜 짓지? 그런데 유령 도시지. 말 그대로 영화 세트장 촬영소를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보상해 주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질 않아. 아파트 3,800세대와 산업,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연호동 일대가 신도심으로 조성됩니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대구 연호마을. 주민 70여 명이 살던 조용한 마을이 3, 4년 전부터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혀 없던 빌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동네는 공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빌라를 말고도 짓기 시작했죠. 들어가면서 막 5, 6층처럼 그런데 막 밤에 새벽에도 건물 짓고 하더라고요. 소변 말은 뭐 그 콧물 때 몸물이 신다 그러는 거죠. 콧물을 밤에 치는 게 처음 봤다. 뭔가에 쫓기듯이 지었다는 빌라들. 급하게 공사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년째 비어있던 폐가에도 외지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공사공사지 1년 또 안 되는 그 전 시간에 엄청난 다른 사람들이 원주민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40년, 50년 가까이 개발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아, 동네가 발전하는 것 같다. 내 사람들이 좋아라 했단 말이에요. 연호지구 지정 공랑 공고가 있었던 2018년 5월 무렵. 주민 수는 두 배로 늘어 150세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만 지어놨을 뿐 빌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공남 공고일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겐 상가 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원가의 7, 80% 수준으로 분양해줍니다. 1층은 뭐냐면 전기신고밖에 있고요. 전기세, 물세만 있으면 거주 했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전기세, 물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에서 몰랐어요. 어느 순간 사람은 없는데 매진하면 돈이 탔더라. 너무 상해. 그게 타임을 이용하더라고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 인접한 요지. 입주권을 따내면 대박에 가까운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도 연호지구를 주목했습니다. 빌라가 당당 3천만 원 주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구의 강남이라 사는 본부, 수성구. 본부동에 제일 비싼 아파트도 근데 그게 3천만 원. 3천, 2천만 원 주고 돌아가시는 시스템이. 당당 3천만 원이면 이제 누가 빌라를 삽니까? 아파트 사지. 연호마을과 함께 개발지구에 포함된 이천동.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아내는 2016년 3월 이천동에 땅을 샀습니다. 그 최초 계획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건 한 2, 3년, 그리고 2016년도 막 이때부터 법원 검찰청 들어온다고 막 계획하고 있었는데라. 김 구청장의 아내가 이 땅을 구입한 이후 이 일대가 개발지구로 지정됩니다. 땅 면적은 420제곱미터. 주택 용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인 400제곱미터를 간 넘긴 크기입니다. 보통 보면 400제곱미터 이상에 수용되는 지구에 여기 양도인 택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성구청장 와이프가 샀는 땅 127평이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20제곱미터. 이거는 그 여기 양도인 택지의 관련법에 대해서 알고 샀는데 땅을 LH에 넘기면서 김 구청장의 아내는 4년 8개월 만에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김대권 구청장은 아내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땅을 산 것뿐이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명시의 6급 공무원이 광명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세종시 공무원 가족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했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제 앞뒤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근데 해야죠. 뭐 취지에는 통과가. 21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76명.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억 2천만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원과 임야 등 총 면적은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최근 창원시 도심공원 사업에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보상 절차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기윤 국회의원님의 그 보상지에 감나무가 2배 이상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는 보통 15년 이상 된 것은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이런 제가 조언을 들어보니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감나무 450그루에 대한 보상액이 지급됐는데 최 의원이 실제로 세어봤을 때 그와 달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근 30만 원이라면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와서 세어보니 221그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29그루가 더 나간 것이고 과수원 나무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 취재진도 직접 살펴봤지만 이미 감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 공간에 두 배 가까이 심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작물 조사는 창원시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네, 수량은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작년지를 5~6월달에 이 보상 자체를 우리가 용역 교수님 용역 계약을 해서 민간이 이제 용역 팀에서 그 조사를 한 거지. 일단 차이가 나는 걸로 네. 저희도 이제 뭐 얘기를 들었고 네. 그분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담당한 업체는 다년간 전국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였습니다.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전에 드렸어요. 네. 일단 제가 전화 한 번 더 왔었다고. 네네. 지금 더 전해드릴게요. 연락. 네. 한 곳이라고요. 아, 본인하고요. 응. 네. 연락이 안 됐던 업체의 입장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 신뢰하여 조사서에 기재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엔 강기윤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위력을 보여준 건지는 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아, 그분은 그렇다 국회의원으로 예, 그렇다고 예, 이야기했지 않나요? 예. 감사 결과 강기윤 의원에겐 총 6천만 원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 의원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됐을 때 보상금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강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양도세 이 발의도 역시 공직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건을 대표 발의하시는 게 물론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니 토지 보상 수용에 억울해하는 분이 많아서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지만 본인 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 인근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매입 시기는 2015년 8월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는
대장신도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km가량 떨어져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의원 시절인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에 877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라 했지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 뭐야 저 참 5년 전에는 어디 뭐 지하철이 생긴단 말이 있었어요. 지하철 때문에는 좀 나을 수 있잖아요. 홍대까지 요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니까 시간도 단축되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찾아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죠. 뉴스 나왔잖아요. 그쪽에 서영석이 땅 갖고 있다고. 근데 뭐 그 땅 못 쓰는 땅이라고. 근데 거기 주장을 하세요. 원래는 그 사람들 살 때 다 못 썼어요 옛날에. 정신들 살 때 다 못 쓰던 땅이. 그러면은 저 땅 지금 보기에는 못 쓴다라고 보여도 어쨌든 그렇죠. 개발될 거라는. 그러니까 사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못 살잖아요. 원흥산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뚫히면 여기도 뭐 서울을 못지 않죠. 서 의원이 땅을 사고 1년 뒤 부천과 서울 서부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 의원 소유의 땅은 새로 생기는 철도 노선 인근에 있습니다. 원정 홍대 입구 지하철도 이렇게 그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제 선정을 해주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까지 철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서부 광역철도의 빠른 착공과 부천 대장지구까지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서부 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사업 조기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저 PD수첩 조철영 PD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네네네. 결론까지 이걸 방송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고 계세요. 서 의원은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해왔습니다. 공직자라면 국민이 기대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토지거래가 많아지네. 투기붐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여기 이상한 토지거래가 많고 투기붐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가서 자기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돈 모으고 뭐 공직자까지 뛰어들었고 또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농지 거래가 주변에서 일어났고 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사회가 이제 투기에 대한 어떤 윤리 의식이 상당히 떨어졌구나. 저는 더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아 저거 봐라. LH 직원들도 저렇게 가진 돈 다 털어서 대출 받아서 땅 사는 거 봐라.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오히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보 알았으면 나도 했을 텐데 누가 그런 얘기 해보세요? 이거 좋은 땅 나왔는데 네, 네.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만약에 투자를 권유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 안 되겠어요? 땅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누군간 투기로 쌓은 부를 노력의 대가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놓고 땅을 사놔야 내가 뭔가 힘이 안 있다. 언제부터 이 땅의 투기가 욕망 대신 희망이란 이름으로 자라게 된 걸까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모으고 불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할 공직자들이 남들 몰래 또 누구보다 먼저 이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법과 제도에 그만큼 빈틈이 크다는 뜻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등 그동안 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관련 법안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집값도 투기도 잡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만큼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랍니다.